훌륭. 네. 와, 봐봐. 새해잖아. 빨리 와봐. 새해도 인사도 이렇게 카메라를 제가 또 설치를 해봤습니다. 자, 박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아니, 요새도 잘 안 믿으실 수 있지만 길에서 또 많이 알아봐 주세요. 가게 같은 데 가서도 인사해 주시는 분들 계셔서 저희가 이렇게 만나고 있었던 구독자분들 다들 장사도 흥하시고. 아, 알아보신 분들만? 이해하셨어 지금? 모든 분들이 다 잘든 좋지만 저희 구독자분들은 특히나 선한 마음 다 갖고 계신 것 같으니까요. 저희한테 서비스 주셨던 가게 그런 가게들 특히나 좀 대번창 하셔서 지금 시국이 안 좋은데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건강이 네. 제일 중요하니까 많이 추워졌는데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집에서 따뜻하게 저희 영상 봐주시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해요 여러분. 우커플 저희 둘이 아니라 또 요즘 우리 채널에 우리 엄마가 또 많이 나오잖아요. 아 맞아요. 제3의 멤버. 제1의 멤버. 아 제1의 멤버. 여기 2 여기 3 우리 채널의 제1의 멤버에게 네. 새해 인사를 나누고 아 좋아요 좋아요 구독자분들한테 새해 인사 해주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너무 그래서. 좋은데요? 자 그럼 어머님한테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어머님! 어.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고마워. 새해 복 많이 받고 네. 엄마 때문에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이 몇 분 계셔요? 어머니 팬이 또 엄청 아유. 많잖아요. 많아.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엄마 알아주시는 분들한테 해피 뉴 이어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재밌게 봐주시고요. 참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네. 우리한테 덕담 한 말씀 해주세요. 저희한테 해주세요 어머니. 그래 근데 솔류가 몇 살이지? 갑자기 이렇게 공격을 해주셨다. 어머니 저 네, 많죠. 이제 다섯 돼요. 그래요? 나이 한 살 더 먹었으니까 니네 둘 다 이제 나이 값을 하고 나이가 니네가 몇 살인데 맨날 애들만 맨날 놀기만 하고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 어머니 덕담 맞죠? 어 덕담이야. 네 감사합니다. 아유 내가 또 실수했나 봐. 미안하고 이제 나이 들인 니네가 있으니까 건강도 잘 챙기고 네네네 어머님도요 건강하세요. 니네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되는데 그쵸 그쵸. 아유 근데 야 솔류야 네? 난 변비가 있다며. 고민 어떻게 하셨어? 내가 모르는 게 뭐 있겠니? 알지? 주모가 얘기해줬어. 아 이거 왜 얘기해? 솔류 커밍아웃이 아니고 변밍아웃해줘. 어머니 그런 단어도 쓰세요? 아유 그럼요 저 공부 열심히 해요. 유튜브 스타 되려고. 근데 준모가 좀 입이 좀 싸네요. 준모가 입이 싼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솔류가 똥을 싸야지 돼요. 아 어머니 못 당하겠다. 아니 진짜로. 이거 덕담 맞죠 어머니? 아 그럼 어머니 사랑해요. 아 사랑해. 새해부터 아주 좋은 얘기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그런데 네. 니네 야 순서가 바뀌었잖니 아빠한테도 좀 아 어, 아빠 계셔? 좀 드리고 해야지. 어머니도 아빠 계시면 아빠로 바꿔줘. 어 기다려봐. 네. 어 아버님 목소리 쳤죠. 어 아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고마워요. 아빠 목소리 여기 출연하겠네. 그래? 모르도 하나 계란이라도 먹어야지. 커플 아들이 하는 거 봐주시는 분들한테 새해 인사 이런 거 한번 해줘요. 어, 구독자 여러분들 우커플 사랑해 주셔서 고맙고요. 어, 이민연애는 아주 그 검은 호랑이 복을 받아서 저거 솔류랑 저한테도 또 덕담 한번 해줘요. 근데 그 너네 유튜브 보니까 네. 그 썩 별로 이렇게 재미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아빠가 볼 때는 요즘에 그 전문 기술 시대잖아. 그래서 기술을 배우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지. 아 그래요? 재미가 좀 많이 없었나? 엄마 나오는 것도 하고 우리 저 조교사 나오는 건 괜찮더라. 아 어머니 나온 영상 재밌죠? 이게 어떤 순간에서 포기를 하는 것도 또 새로운 거 도전하는 것도 좋은 거잖아. 그런 거 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 아니 여기 우물에서 물이 안 나는데 거울 왜 계속 깊이 파고 있어? 파봐야지. 거기 빨리 가서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지. 그 물이라는 게 뭐냐 하면 새로운 자격증을 따가지고
기술을 배우라는 얘기죠? 그렇지 그렇지. 아버님 눈물이 아니고 저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아,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꾸면 돼요. 자격증을 따서. 어떡해. 아, 적당 맞아요 이게? 아버님도 역시 재밌어요. 아, 근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아니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어떡해. 왜? 이거 아니야? 아 진짜 어쩐지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닌데. 아빠 너무 잘했어. 아, 나 깜빡 속았네. 아 나 짬났네. 아니, 나 엄마 아빠한테 다 부탁한 거야. 아야 이거 처음 나오는 건데 이렇게 그런 거 같아. 좀 좋은 걸로 실어줬어야지. 아버님 근데 진짜 재미없는 거 아니죠? 올해 아마 베스트 영상 될걸? 왜냐면 무공이산이라는 거 알지? 무공이산. 우리 작은 것들이 이렇게 움직여서 산을 이루. 얘들아 니네 바쁘지 않니? 아빠 이 밤에 끝을 잡고 또 계속 나간다 이제. 아버님이 진짜 선생님이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선생님 출신이래요. 그리고 과목이 뭐죠? 기술 선생님. 기술 기계 선생님이라서. 그래서 기술을 계속 네. 말씀하신 거야? 미친다. 그래서 자꾸 제가 기술 배우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머니 아버님 사랑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고마워. 꾸카풀. 아버님까지 이렇게 또 섭외를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아니 아버님 또 연기 왜 이렇게 잘하셔? 우리 집안 이상하네. 꾸카풀. 솔로 어머님도 얼마 전에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부들피 씨. 한번 해볼게요 엄마한테. 여보세요.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나도 그래. 엄마 지금 영상 찍고 있어. 네? 그래서 구독자분들한테도 새해 인사 간단하게 짧게 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네? 올 한 해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와 너무 와 감사합니다. 엄마 최고예요. 엄마 최고예요. 다들 건강하시고 아직 안 끝났어. 어머니 그리고 저희 이렇게 전화드렸는데 저희 새해 덕담 한마디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그래 그래 너희들도 네. 오래 만났으니까 어머니 덕담 맞죠? 덕담 맞아. 둘이 뭘 말해 주지 않고 내 생각에 이 순간 고향에는 주모가 얼마나 고생 많이 하니. 엄마 엄마 아, 맞아요 엄마. 맞아요. 엄마 성깔이 더 더럽지 않아? 아 이젠 안 그래. 아무튼 둘 다 얼른 결혼해. 예. 엄마 주모가 시켰지? 어머 어떻게 알았어? 진짜로 해주고 싶은 말 없어? 너무 이거는 야 너 언제 뭘 시킨 거야? 아까 카톡 보내드려고. 서로 잘 챙기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따로따로가 아니고? 같이 가면 안 되지. 저희 잘 어울리는 거 맞죠 어머니? 오 잘 맞아. 아, 같애는 뭐야 엄마. 같은 거지? 막 너무 말이 많아. 수다쟁이야? 응. 미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도 건강하세요. 조만간 갈게. 사랑합니다. 놀러 가겠습니다. 사랑해. 안녕. 사랑해요. 사랑해. 꾸카풀. 아이고. 야, 우리 엄마 또 언제 또 섭외를 했어? 어? 아까 카톡을 보내드리고. 나도 미리 다 새해 인사를 드리고. 아니 근데 어머님은 평소에 너무 이렇게 장난도 많이 치시고 그래가지고 아버님한테 약간 좀 약간 충격. 기술 배우라는 말 그건 나 평생 듣는 말이거든. 덕담 대신 악담 이벤트. 네. 조그맣게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뭐 재밌었죠 그래도? 네. 아유 저 재밌었어요. 재밌잖아. 네 아우 진땀나고 재밌었고 새해에도 저희 또 커플 네. 봐주시는 분들 다들 건강하시고 저희 많이 항상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항상 찾아와주시고 왜 이렇게 어필을 제발 좀 제발 좀 요즘 조회수가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워커플과 함께하는 워커플을 홍보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는 콘텐츠로 많이 돌아올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